전남 순천시가 사회적 경제 기업인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순천시는 지난달 30일 전남 사회적 경제 유통 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의 정책 제안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생활 속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바이소셜 실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바이소셜은 소비자가 사회적 경제 제품을 구매해 상생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말합니다. 이날 간담회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원, 사회적 경제 기업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 제품 관람과 온 오프라인 현장 간담회, 바이소셜 실천 다짐 등 전남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해 지속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.